저질경은 부인의 78회 생일날 그의 딸의 아파트에서 갖게 되는 생일 축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좀처럼 없던 외출을 했습니다. 저질경은 미국 명예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것은 한때 위기에 직면했던 2차 대전을 자유연합국의 승리로 이끌어온 그의 탁월한 지도력에 바쳐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처칠경이 1941년 미국의 지도자들과 회합을 갖기 위해서 워싱턴에 왔던 당시의 모습으로 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보입니다. 당시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충격이 컸던 미국 의회에서 동맹국의 수상으로서 결단력 있는 그의 연설은 대단한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walk together in majesty, in justice and in peace. 그의 연설은 침착하면서도 용기와 자신을 고취시키는 영국 정치가의 전형적인 연설이었습니다.